오빠, 우리 PC방 가자. PC방? 나 밥 안 먹었는데. 나도 안 먹었어. 가서 먹으면 되지. 아니 세진아, 밥을 왜 PC방 가서 먹어? 아이 그러지 말고 저기 있잖아. 그 닭백숙 그 잘하는 데 있거든. 오리도 죽여. 어디? 오빠 그 설마 요즘 PC방이 맛집인 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아 너 자꾸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백숙. 나 진짜 저 백숙 먹고 싶단 말이야. 영계 백숙. 워워워 영계 백숙. 워워워. 아우 속 터져 진짜. 모르면 속 터지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아 윤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웰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 그나저나 그 상렬이 오빠가 뭐 네. 윤태진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저의 그 새바닥 근력 뭐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저 너무 웃깁니다. 밖에서 항상 빵 터지면서 들어와요. 네네. 아이 그나저나 오늘 저 윤태 온다고 얘기하니까 특별히 그 SBS 예 영상 감독님이 예, 아 출전을 하셨다고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아니 저도 오랜만에 뵙는데 네네. 네 반갑습니다. 방송 끝나고 감독님께서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을 예쁘게 네네. 보정을 해서 예, 예, 예. SBS 라디오 공식 너튜브 채널인 에라오에 올려주신대요. 에라오요? 네. 네네. 청취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허. 제가 거의 박제되나 봐요. 아니 그나저나 요 영상 쓱 올리면 이제 오늘 그 뭐 저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요? 바로 편집하시나요? 다음 날. 내일부터 이제 우리 윤태 때문에 안구에 이제 호강하는 거죠. 그나저나 이 영상 감독님 약간 의심스러운 게 본인은 네. 안 나오는데 거의 헤어가 헬멧이네. 저 정도면 예 비두 방수하게 생겼는데 내가 볼 땐 우리 윤태한테 뭐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굳이 저러고 하시나요? 나올 필요가 없는데 우리 압니다. 힘줬어요. 남자의 마음을 알거든요. 저 신발도 빨아 신었네 보니까. 신발을 빨아 신었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야, 김영민 님이 보내주셨는데, 야, 헤드셋, 요, 쓰고 있는 윤태님 보니까, 야, 소피 마르소 같다고. 어머, 정말요? 약간 좀 이국적이에요. 아, 예, 예. 오, 감사합니다. 네.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 너무 역대급. 소피 마르소 알죠? 알죠. 네네. 네, 그럼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네, 오늘 헤드셋을 벗으면 안 되겠네요. 계속 그냥 용접해 놓으세요. 네, 여기 붙여놓겠습니다. 예, 나갈 때까지도 테이크아웃 할 때까지도 예. 뽑아갈게요. 그냥 오늘 그냥 손오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네. 아하. 자 일단 예, 저 윤태 코너로 이제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네. 아까 앞에서 이제 저희가 슬쩍 예, 연기를 해봤지만 PC방이 이제 맛집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PC방은 아시죠? 아 그럼요. 예예. 예. 네. 예, 오가다가 예 화곡에서 많이 봤어요. 아 네. 네. 그 친구들끼리 게임을 하러 가기도 하고 요즘엔 커플들이 데이트 장소로도 많이 찾는데요. 이 강남에 있는 한 PC방은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를 딱 켜면 메뉴판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 진짜로? 네, 그래서 양념치킨, 떡볶이, 스파게티부터 뭐 돈가스, 카레덮밥, 심지어 햄버거도 종류별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야 여기 아니 지금 예. 거의 음식점 메뉴판이네요. 야 근데 이런 게 또 맞나요? 저는 여기 가서 못 먹어봤지만 그 우리 하늘김밥 있잖아요. 네. 이런데 가면 진짜 깜짝 놀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 분들이 좀 들어오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 저쪽 그 끝쪽에 있는 워커 그쪽에 그 하늘김밥이 되게 유명한데 외국 분들이 두 분에서 거의 메뉴가 한 100가지 되거든요. 네, 다 되니까 그거 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 많죠. 네네. 네네. 하늘김밥 뭐냐고. 김밥 헤븐. 네. 네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타이트해. 네. 그냥 다 알아먹지. 지금 눅눅한데. 예예예. 네. 예, 예. 자 이제 예, 본격적으로 예 윤태가 이제 코너 예 메뉴판 설명해줘야죠. 네. 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모르면 속 터지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핫 뜨거운 단어는 컷으로 만나보죠.
저도 증류주를 워낙에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이제 담백하고 인위적인 맛이 하나도 없어서. 한 잔만 더 먹어도 되죠? 술을 잘 못하시거나. 저 왜? 아니면... 왜 근데 이렇게 술 설명할 때 말이 빨라지죠? 아니 아까는 에너지 하이얼 뮤직 이러다가 갑자기 또박또박 하네요. 아니 왜냐면 이게 2년 동안 준비한 거라서. 아, 그래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아. 네, 튀르키예즈 온 더 블록이라는 이용진 씨가 진행하는 핫 너튜브 채널이죠. 거기에 가수 박재범 씨가 원소주를 들고 출연한 장면이었습니다. 아하. 혹시 이 소주 맛 보셨는지? 저는 그 재범이가 제쪽 그 저쪽 예, 그 구도가 나면 그쪽에다 보내줘가지고 예, 막 박스로 보내줘가지고 엄청 먹었죠. 와 진짜요? 이 친구 또 맥주도 있고요. 예. 저는 맛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 증류 쪽을 제가 원래 안 먹거든요. 네. 저는 쇠주만 먹는데. 네. 근데 온리 얘로 가봤는데 야 그 다음 날 야 완전 파인데이 선샤인 와 그렇구나. 뒤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예예예. 예, 예. 저는 워낙 소주를 못 마셔가지고 아예 그냥 저기 못 드신다며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맥주를 마시고 소주를 아예 못 마셔. 너무 맛이 없어요. 소주가요? 써요. 아 그 향. 네. 아하 그게 꽂히셨구나. 네. 그럼 맥주는 잘 마셔요? 맥주는 그래도 좀 마십니다. 한 몇이요? 그러니까 천천히 마시면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네네네. 이제 그냥 이제 마시자 이러고 마시면은 네. 한 이제 500 이상 되면은 이제 제가 막 비실비실 웃기 시작해요. 500이면 감기약 아니에요? 아니 이제 막 급하게 마시면 와. 네, 근데 천천히 마시면 저는 또 쭉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니 남자친구는 좋겠네. 네. 여성분이 너무 많이 먹으면은 우리 대작가 있잖아요. 네. 산만 먹어요. 산만. 히포, 엘레펀트, 물개. 말 그대로 술고래야 술고래. 아, 아니 근데 저도 맥주는 진짜 꽤나 마시는데 이게 네. 좀 이렇게 막 짠 마시고 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천천히 오래오래 네네. 얘기하면서 3만 리터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 이제 조금 이제 길게 계속 간다. 계속 갈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사람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예. 아 박재범이 만든 술을 아직 이걸 못 드셨구나. 네. 원소주. 제가 조금 네.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원소주가 가수 박재범 씨가 출시한 술인데요. 2022년 2월 25일 팝업스토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에 7월 12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대요. 아, 탄력받았네. 네, 근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어른들의 포켓땡빵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서. 이야. 아, 제가 편의점에서 아마 이 소주를 한번 봤으면 못 마시지만 한 번쯤 구입해봤었을 것 같아요. 병이 아주 이뻐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네. 뭐 여기서 뭐 받아먹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네. 제 새바닥으로 한번 반신욕을 해봤는데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소주입니다. 네. 어허, 최병분님. 네. 예. 오늘 단어 드디어 소주군요. 네, 맞습니다. 기다리셨나봐요. 예, 예. 뜨영이 워낙 연예계 주당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네네. 혹시 예. 몇 병까지 가능하신지? 그는 예전이랑 이제 그 많이 저 줄었고 그리고 또 저 뜨거우면 지상열 4시부터 6시 이걸 하니까 네. 제가 술 횟수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아~ 왜냐면 그 다음 날 목소리 티가 나거든요. 그쵸, 생방도 해야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열이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죠. 안 그랬으면 한 5일 먹었을 거예요. 아, 근데 진짜요? 일주일에 한두 번 먹나? 예예 예, 그렇죠. 근데 한번 드시면 예전에 전성기 때는요. 그 주영훈 씨 있죠. 네? 염경환이랑 저랑 이제 그 소맹에서 이렇게 그때는 꽉꽉이에요. 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주 넣고 그냥 우리가 얘기한 소주 잔 가득 채워서 그냥 딱 넣는데 그거 한 70몇 잔 쉬다가 아야 못 쉬겠다 이랬으니까요. 와. 네네. 근데 지금 그렇게 못 먹죠. 그렇군요. 네네네. 네. 양윤정님. 저도 맥주 안 먹고 소주 판대. 오늘 주제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우리 윤태는 500. 예. 맥주 이제 일단, 네, 빨리 마시면 500에 다음부터 약간 비실비실해지는데. 어허. 맥주는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그럼 500 먹고 그 다음날 숙취가 있어요? 있어요. 엄마? 이게 저도 속도랑 누구랑 마시느냐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야.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천천히 마시면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 그러면 500 마시고 해장해요? 뼈장국 먹어요?
저 먹는데요. 와, 최초네. 예, 예. 근데 저 못 마시진 않습니다. 와, 그래요. 네. 예, 분위기죠. 많이 마시는 네, 게 아니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이 소주라는 단어 들어가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난 소주를 마실 때 이안주 먹는다. 뭐 아니면 소주와 관련된 흑역사 등 소주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사연이면 좋습니다.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 무료입니다. 지금 예, 바로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그 단어가 이제 소주인데 그래서 오늘 윤태가 준비한 게 있죠. 네. 네. 오늘의 단어 소주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요. 네. 소주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한번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소주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소주병은 원래 녹색이 아닌 투명한 연하늘색 또는 갈색이었다. 우리가 아는 소주병의 색깔은 녹색이지만 원래 1990년대 소주병은 투명한 하늘색이나 갈색이었는데 롯땡주류의 그린 소주가 파격적인 초록색 병을 내세우면서 등장했고 소주 시장에서 단숨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그 이후 청량하고 순한 이미지의 초록병 소주 열풍이 불면서 많은 주류 업체들이 녹색병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거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요.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아니 네네. 근데 되게 특이하네요. 요즘에는 녹색병이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때는 딱 나오니까 네. 점유율 1위를 기록할 만큼. 그리고 그 안쪽이 딴 게 아니고 그냥 그 소주가 보였어요. 예. 아 약간 투명했군요. 예. 완전 진한 녹색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저기 이렇게 트위스트가 아니고 이렇게 따는 거였죠. 아. 네네네네. 꺼비형. 네네. 아 그러네요. 사진으로 봤네요. 그렇죠. 예전에 뭐 복주형, 꺼비형, 뭐 뭐 이런 거 강원도 소주 뭐 이런 것들. 갈색은 예. 저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갈색병은 사실 맥주병이.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 맥주병이 예, 갈색이었죠. 네네. 그렇구나. 그래도 저 맥주를 좋아하시니까 맥주는 저 기억하시네. 네네. 맥주병이 예. 갈색인 건 기억해요. 요즘은 또 투명하지만. 네네. 네. 자. 신기하네요. 네. 다음 사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음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주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소주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상당히 높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1g당 7kcal의 에너지를 내며 소주 한 잔 기준으로 90kcal다. 와. 그래서 360ml 한 병은 630kcal인 고열량 식품으로 안주 없이 소주만 마셔도 반 병이면 밥 한 공기, 한 병이면 밥 두 공기를 먹는 것과 비슷하다. 게다가 술은 포만감이 덜하기 때문에 칼로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야, 아니 소주 칼로리가 어마어마하네. 아니 저는 안주랑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소주만 예. 먹는 건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 윤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뭐 딴 게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야야야 소주에다가 저 물만 마시면 저 수분 빠져가지고 해숙해져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아니네. 오호. 역시 오히려 맥주는 어떻게 되나? 우리 저기 저 수빈 작가 조금 이따가 그 맥주 한 잔은 칼로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줘봐요. 궁금하네. 맥주는 근데 안주랑 저는 잘 먹어가지고 칼로리가 그렇지. 꽤 될 것 같아요. 맥주도 예, 안주 없으면 안 되죠. 네. 자 요쯤 해가지고 저희가 예 청취자 퀴즈 예 하나 가보죠. 네.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 명인이 빚는 땡땡 소주가 있는데요. 땡땡 지방의 좋은 물과 쌀로 빚어 장기간 숙성시킨 쌀 증류주라고 합니다. 경상북도의 자치시로 낙동강 하회마을 하면 생각나는 이 지역의 이름은 뭘까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과 함께 소주라는 단어에 얽힌 사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윤태와 제가 예, 소개해드리고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 노래는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는 어떤 식으로 예 한잔 하는지 예 한번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저요. 네. 박군의 한 잔에. 아 노래 좋아하네. 예. 네.
살 수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뜨거운 지상렬 2부 뜨거운 단어 뜨거운 단어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진님이 보내주셨는데 윤태님 전 그동안 보라를 안 보고 듣기만 해서 오늘 실물을 처음 보는데요. 와우 너무 밝고 이쁘셔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어허. 뭐 주위에서 요즘에 이런 그 피처링 많이 들어오죠. 아,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어허. 이야기 많이 해주시죠. 그리고 이 뜨거우면 지상렬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진짜로요? 네, 주변에서 진짜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윤태가 뭐 지난주에도 저한테 이렇게 네. 아주 저 기분 좋은 그 목줄 네. 채워줬는데 또 다음 주엔 방울 달아주겠네. 이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하게 아, 진짜 예, 도움이 되거든요. 네, 예. 네. 주로 뭐 어떤 분들이 재밌다고 얘기해요? 그 장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제 나이 또래 지인들, 친구들 어허. 혹은 네네. 뭐 저희 축구 선생님들 네.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그쪽 그 저 축구 선생님이 누구죠? 그쪽 뭐 김병지다 뭐 다 있잖아요. 네, 아 그쪽 선수들 말고 제가, 따로. 네네. 저희 이제 다니는 열심히. 어허. 그분은 몇 살이에요? 그분이요? 그분 예. 30대 중반이신 것 같아요. 아, 젊네. 이름이요? 네. 이름까지 이름 공개하면 안 고맙다고 것 예 우리 아, 사커한테 전화해. 아 네네네 예. 그냥 아 사커 고마워요. 코치님 고마워요. 예, 네 사커 고마워요. 네. 예 피파 고마워요. 네네 네, 피파고 네네. 자, 아까 말했던 그 맥주 칼로리 와 네. 제작진이 찾아봤네. 맥주 500 한 잔이 230에서 250 kcal라고 한국 소비자원에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 3만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몇 칼로리 그러니까 칼로리를 환산하면 몇 톤을 드시는 거죠? 몇 톤 칼로리? 네네. 예, 대작가. 네, 나중에 예. 같이 먹게 되면 제가 안주를 못 먹게 하겠습니다. 어, 이경란님. 네. 야, 나 요거 많이 먹었어, 예전에. 예전에 시댁인 부산에 처음 갔을 때 시원이라는 소주를 처음 봤어요. 네네. 네, 지역마다 소주가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했네요. 라고. 네네. 어, 맞아요. 충북은 어 시원한 청풍. 아 이거 좋다. 그래 속에 좀 해줘봐요. 네. 충남은 예. 이재우린. 어 이름 다들 왜 이렇게 예뻐요? 야 이쁘다. 대구 경복은 참소주. 아 요거 많이 먹어봤어요. 네. 부산은 대선. 그렇지 요것도. 경남은 좋은데. 아 굿데이 많이 먹어봤어요. 광주 전남은 입새주. 엄청 먹었어요. 네. 제주도는 너무 유명하죠. 예. 한라산. 라산이 네. 엄청 라산. 먹었죠. 아니 이름들이 너무 정겹고 아름답네요. 야 충남 여기 요거 좀 문님 좀 해야겠. 이제 우린. 어 이제 충남 우린. 가면 무조건 먹어야겠네. 아 괜찮다. 네네. 예. 8835번님. 제가 처갓집이 예. 제주도입니다. 처음 장인어른께 인사 간 날 제주 소주 한라산을 맥주 잔으로 다섯 잔 원샷하고 결혼 승낙 받았네요. 아하. 참 제주도는요 소주를 실온 보관해서 먹는 거 아시죠? 맞아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결혼 한번 하려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그 검은 옷 입으신 분도 이제 만났었고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건너갔었고 근데 네. 좋은 정보 준 게 뭐냐면 말이죠. 여기 한라소주가 되게 셉니다. 아, 예, 센 게 있고 우리 거 여기 소주랑 이제 도수가 비슷한 게 있는데 원래 소주를 한라 말고도 여기 것도 실온에 먹는 게 원래 그게 최고예요. 와 근데 술을 네. 시원하게 안 마신다라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실온에 먹어야지 얘가 어떤 맛인지 제대로 얘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자 네 김지연님께서 안동 소주 이거 되게 독해요. 예전에 원샷 하다가 목이 타는 줄 알았다고. 자 네. 앞서 내드린 퀴즈 예예. 예. 네 뭐. 정답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나라 명인이 빚은 땡땡 소주 낙동강 하회마을 하면 생각나는 지역 땡땡 여기서 땡땡은 어디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네네. 네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요. 정답은요 안동이었습니다. 네. 제가 먼저 문자를 소개했군요. 아, 괜찮아요. 문자가 왔는데요. 뭐. 너무 제가 앞서 달렸군요. 문자가 일찍 출근했어요. 네. 예. 박상우님께서도 안동. 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안동분이라서 안동 소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와 소주라기보단 보드카 같대요. 그렇죠. 얼음 타서 많이 먹어요. 예예. 아, 예. 마시면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운 느낌이 든다고 정말 예. 좋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그 위스키 뭐 보드카 이런 그 장르인데 슬쩍 못 드시면서 그냥 처음에만 쓱하지 이제 두 잔 세 잔이 쓱쓱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다가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자기가 누워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김신자님, 안동 소주요. 저에게 소주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혼자 안 마신다. 둘째, 안주 없이 안 마신다. 셋째, 남자 없이 안 마신다. 이게 철칙입니다. 아, 신자님.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리그예요. 저희는 그 인정 안 해주는 게 술꾼 들끼리 여성분이 꼭 있어야지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싫어합니다. 예, 좀 볼을 많이 따진다. 네. 계산을 많이 한다. 근데 네. 여성분들은 다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받으실 분들 선곡표에 확인해 주세요. 아, 오늘 요 날씨가 꾸물꾸물한데 예. 행주산성 생각나네. 자, 그러면 소주라는 단어에 얽힌 사연들 예,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미영님께서 영화 내 머릿속 지우개에 손예진, 정우성 그리고 소주가 나오는 장면 아시죠?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대학 시절 연하남이랑 썸 탈 때 녀석이 자꾸 누나 누나 이러면서 선을 긋길래 제가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붓고 말했습니다. 네네. 내가 이거 다 마시면 너 이제 누나 말고 너라고 하는 거다. 오, 원샷은 성공했는데요. 그대로 기절했네요. 라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슬쩍 사연이 왔는데 누나를 네. 챙겼어야 되는데 버리고 갔나? 그랬나 봐요. 예, 그러면 진짜 예, 마음에 안 든 거죠. 예. 그 뒤에 사연이 없는 걸 보니까 기절했네요. 그게 끝인가 그렇죠. 봅니다. 끝이, 아니, 남자가 여지를 안 줬네. 이것도 괜찮아요. 네. 슬쩍 뭐 업어서 누나네 집까지 또 이렇게 모셔다 네. 드리고 이러면 어부바하면은 예, 네. 오해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오히려 차라리 깔끔하게. 네. 어허. 김태경님, 어린 시절 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셔서 매일 퇴근길 소주를 마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전 소주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작년 말 아버지 칠순 때 7살 조카가 할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하셨던 대답이 나는 그 부자지간의 국밥집에서 소주 한잔 마시는 거. 야, 그걸 그 별거 아닌 걸 한 번 더 해드리지 못했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와 국밥집에서 소주 한 병 나눠 마십니다. 와, 너무 좋다. 아, 좋네요. 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요 소주는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 먹고 아버지랑 아, 목욕탕 가는 거. 아, 목욕탕 나이 먹고 나서. 거. 네. 여성분들은 어때요? 저는 부모님하고 워낙 이제 친구처럼, 특히 엄마하고 친구처럼 지내서. 네네. 뭐, 저희 엄마는 또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하. 네. 뭐, 나눠 먹기도 하고. 네. 네. 지금도 저는 사실 목욕탕은 자주 잘 가고요. 어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자지간 조금 소원할 수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조언이 일리며. 네. 계속 소주 얘기하니까 술 생각나요. 다행히 집에 전화했더니 오늘 저녁 메뉴가 제육볶음이라네요. 소주 두 병 사갖고 가야겠습니다. 아싸! 라고. 아, 그러면 요 분이 하나 분 아니 하나 반 그리고 아내분이 반병 이렇게 되겠네. 예예. 예. 네. 그리고 박지영님께서 네. 예전에 소주 홍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 가서 저희 회사 소주를 추천하는 일이었는데 한 번은 족발집에 들어갔거든요. 낯익은 뒤통수가 보이길래 다가갔더니 오 마이 갓. 전남친이었어요. 아니 뭐. 네, 전남친이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싫다면서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세상에 남친 앞에 술에 취해 엎드린 여자와 소주 6병이 보이는 거 있죠? 어이없어서 한번 비웃어주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남친이 이렇게 좀 예, 드렁큰 타이거를 좋아하나 보네. 예예. 예. 싫다고 하지만 끌린다. 예, 예. 네. 같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네. 왠지. 네. 재밌네요. 자, 사연 소개되신 분들을요,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소주와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뉴스, 일명 뜨거운 뉴스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장님 노래 들어요? 예. 박재범님의 좋아. 야, 이쪽 박재범이 계속 좋아하니까 네. 진짜 이 노래에 취한다는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좋아하니까 계속 이게 본네트가 긍정적으로 가네. 저 갓길 안 타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구정민 님이 예. 와, 보내줬어요. 와. 오, 이 뭐야? 저희 집은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는지 온 가족이 소주를 못 마셔요. 소주 한 병을 5명이 먹는데도 반 병이 남더라고요. 야. 와, 아 근데 진짜 소주 못 드시는 분들은 이 조금도 입에 못
어때요? 저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그 어떤 그 저 향 때문에. 때문에. 네. 아하. 그리고 너무 그 넘어가는 그게 너무 뜨겁고 막 쓰고 이러니까. 어허. 네. 그것 때문에. 야, 근데 이게 와. 그래도 가족 중에 한 분은 야야 그 할머니 그 닮아가지고 저 외탁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맞아, 좋아하시니까 맞아. 얘는 잘 먹는 거야 이런 네. 거 있는데. 야, 반병이 남아요. 와, 진짜 많이 남네요. 와. 근데 저희 가족도 네 식구인데 동생이랑 아버지는 술 아예 못 하시고 네네. 저랑 엄마만 술을 잘해요. 어허, 그래서, 어머님 막걸리요. 네, 네. 그래서 둘이 그냥 진짜 새빨개지는 사람 둘, 멀쩡한 네네. 사람 둘. 약간 이렇게. 네, 그 기억이 있네요. 아, 네. 백군 홍군이네요. 네. 네, 네. 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소주와 관련된 뉴스 가져왔죠? 네. 지금부터 소주에 관한 뜨거운 뉴스 소개해드릴게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소주에 칼로리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주류는 다른 식품과 달리 제품 표면에 칼로리 등 영양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주류 업체들은 저열량 감미료를 활용한 소주 제품 연구와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소비자들에게는 더 유용하겠죠? 굿굿! 야, 아니 그나저나 뭐 주류에 그 열량 표시가 없었나? 보통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너무 글씨가 그 쬐금해가지고 아, 체크를 안 해서 그런가요? 근데 도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열량 표시는 확실히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막 술 마시면서 네.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마셔봤던 적이 그렇지. 한 번도 없어서 우리가 뭐 국물 먹으면서 씹으면서 야 이거는 몇 개야 뭐 그쵸, 이러는데 그쵸. 소주 네. 우리가 때리면서 야 이거 몇 칼로리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야야 먹지마 야 여기서 그냥 빠져 이러죠. 여기서 빠져. 네네. 네 근데 뭐 네 열량이 높다고 하니까 예, 열량 뭐 표시되는 거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유, 예, 건강한 정보예요. 네, 다음 네. 뜨거운 뉴스 소개해드릴게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가 대마를 합법화한 건 다들 아실 텐데요. 태국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대마를 함유한 소주가 판매되는 건 물론 태국어를 하는 직원이 친근하게 다가와 소주 드세요 라고 말을 건넨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도 합법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NO NO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는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알코올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마셔야 됩니다. 대마 소주 저기 뭐 들어봤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건 들어봤어요. 쿠키. 네, 과자처럼 만들어서 네, 대마 쿠키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태국에요? 네,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아이스크림 다 들어갈 뭐 빵, 수 있죠. 이런 거에 예, 다 만들어지겠네. 그러니까요. 야, 거기 가서 아니 잘못하면 먹을 게 없네. 먹으면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맛보라고. 와.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국에서는 소주뿐만 아니라 대마를 하면 쿠키 그리고 삼겹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삼겹살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진짜로. 야, 태국 갈 때 진짜 조심해야겠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마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대마를 활용한 뭐 그 어떤 것도 없어서 아예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쉽게 그냥 모르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님, 요즘 우리나라 소주 해외 수출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자두 소주, 딸기 소주가 동남아에서 핫하게 잘 팔리더라고요. 케이 소주 뿌듯합니다. 그 생각해보니까 저 그 왜 소주가 한번 맛있는 소주로 한번 열풍 불었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뭐지 자몽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죠. 거기에도 이제 뭐 하드도 이제 타먹고. 네. 네네. 그거 마셔보고 다음날 죽는 줄 알았던 머리 기억이 아프죠? 네. 우리가 뭐 그 검은 것도 또 타먹고 탄산도 타먹고 너무 힘들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술은 자기한테 맞는 거 마셔야 돼요. 맞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네. 자 광고요.
자, 뜨거운 단어 윤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소주였어요. 아, 문자 왔습니다. 네, 네. 배지영님께서 저는요 소주파였는데 아이 임신하고 금주 모유수유하면서 금주했더니 소주를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스키로 갈아탔어요. 크크크하고. 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쭉 안 드시면 다시 이제 또 못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입맛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네. 위스키. 어허.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뭐 베이비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그 맥주에서 그럼요, 예, 네. 장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저는 네. 네. 무럭무럭 자라보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코너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 소주였고요. 네. 예, 다음 주는요?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택배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택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인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택배로 정했습니다. 아, 택배 형님들. 네. 예, 고생 많으시죠? 네. 네네. 방송 끝나고 인별그램 sbs.hot 또는 게시판에 단어에 얽힌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네네. 아, 오늘도 뭐 항상 고맙습니다. 아, 요거 끝나고 오늘 저 배성재. 네. 예예. 몇 시예요? 아, 화요일 매주 생방이고요. 아, 다음 네. 주. 아, 네. 내일 내일. 네네. 아하. 월요일에 가끔 녹음할 때가 있죠. 아하, 그러시구나. 네. 아, 그러면 이제 저 집으로 이제 고잉홈 하시는 거고. 고잉홈. 예. 네, 아, 또 항상 이렇게 저 흔적을 확실히 남기고 가시니까. 어디 가는지 예 제가 예 쓱 예 네. 예,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예. 아, 윤태 예. 오늘 우리 1대1이었어요. 좋아요. 네. 네. 예, 주주클럽의 1대1 윤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잘 가세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